박사님 통문장 하는데요. 지금 스피킹 하라고 하는데 스피킹 제출을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습해오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목록을 보니까 연습 지난 시간부터 지금 오늘까지 기록을 학습 기록을 봤는데 이거 클래스 카드를 공부한 기록이 없던데 했어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Look happy. What's up? Hi, Nina. You look happy. What's up? 잠시만요. 오케이. I'm a boyfriend. 뭐라고요? I have a boyfriend now. 지나가서 How is it going? Lena. 그래서 how is it going이 안부 묻는 거라 했는데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안부 묻는 거 이것만 있던 거예요? 이거 말고도 있는데 뭐가 있나요? 그렇죠. How are you doing? I'm okay, thanks. How is everything? I'm okay, thanks. How is everything? Okay. 여기 뭘 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Going이에요? Doing이에요? How is everything going? 모든 일이 everything. 모든 일,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중이니? How is everything doing?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 going이라 했습니다. I'm pretty good. Okay, 그래서 pretty는 뭐? 예쁜이라는 무슨 시? 어떤 시로도 쓰이고 또 꽤라는 무슨 시? 어찌 좋다? 꽤 괜찮다. 잘 지내고 있네요. I'm pretty good. How are you? 또는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Okay. 그래서 how are you 또는 how are you 이번에는 going 하면 안 된다 했어요. How are you doing? 안부 묻기라 했습니다.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또 안부 묻는 표현. What's up? Okay. 이 앞에서 what's up 나온 적 있었어. You look happy. 뭐 하면서 what's up? I have a boyfriend. 너? Fine, I'm alright. 했던 거네? Fine. Alright, fine. 이거는 잘 지낸다라는 얘기죠? 되겠네요. 이거 전부 다 잘 지낸다고 얘기할 때 great, very good, no, very well, great, very good 전부 다 잘 지낸다는 뜻이고요. So. 초등학교 이거 되게 잘 알더라. So. Not bad. 자, so so not bad 뭐 이런 거는 뭐 잘 지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지내지도 않는다. How are you? How is everything? How is everything going? How are you doing? 에 대한 대답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안, 잘 못 지낼 때 Not so good. Not so good.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소개하기입니다.
introduce myself?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Sonia. Introduce it. 무슨 뜻이에요? Okay, let me 뒤에 하다시를 넣으면 뭐 할 때 쓴다? 뭐 할 때 쓴다? 내가 뭐뭐 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저 집에 가게 해주세요. Let me 뒤에 집에 가다란 말로 하면 되겠네. 뭐예요? 뭐라고? 학교에 가자. 고스쿨. 고스쿨? 이거 아니에요? 집에 가자. 고트. 하우스. 저 집에 좀 가게 해주세요. 저 이거 좀 먹게 해주세요. 이거 좀 먹게 해주세요. 렛미 뒤에 그러면 이것을 먹다 라는 말 넣으면 되겠네. 이것을 먹다. 어? 뭐라고?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거 좀 먹게 해주세요. Let me 뒤에 무슨 시? 이세 뜻은? 고는? 가다. Introduce는? 소개하다.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Sonia. Nice to meet you, Sonia. I'm Helen. Nice to meet you, Sonia. Nice to meet you, Sonia. I'm Helen.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응? Nice to meet you, Sonia. I'm Helen.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없어요? 없습니까? Pleased. 그렇지. Pleased. Nice to meet you too. introduce myself. I'm Bob. 오케이, 왜 이렇게 떠듬떠듬 나옵니까? 좀 빨리 좀 해보세요. 소리 문장은 소리로 기억하는 게 연습해야 되는데 그러면 소리를 큰 소리로 빠르게 읽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근우야, 컬러가 무슨 뜻이야? 컬러요? 색깔이요. 근데 왜 안 써? 저요? 왜 안 써? 뒷면은 하나도 안 했네? 쓸 수 있는 거 쓰라고 했지.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은 뭐라고요? I'll introduce myself. I'm Bob. 오케이,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야?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다야?
뭐하고 뭐하고 같은 뜻이라고? I 하고 어, 찍어서 보내줘. I'm happy. 그 다음 뭐라고요? I'm happy. Beach, you pop. 뭐라고요? I'm happy to meet you, Bob. I'm happy to meet you, Bob. 예,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죠? 누가 무슨 뜻이에요? 누구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Happy는?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야? 다른 뜻이야? 다른 뜻이에요? 행복한 거하고 기쁜 거하고 달라요? Please 너 앞에 뭘 써 쓸 수 있을까요? 앞에다가 기쁜 무슨 씨예요? 뭐 어떤 씨니까 어떻다 만들고 싶은 여기다 뭐 쓰면 돼? 그거 누가 기쁜 거야 지금? 말하는 사람이 기쁜 거야? I가 기쁜 거야? U가 기쁜 거야? He가 기쁜 거야? 누가 기쁜 거야? 그럼 여기다가 please 나 앞에 뭘 쓰면 될까? I만 쓰면 돼? I 뭐? Sir. 지금부터는 소개하는 표현입니다. 자, 미리 분명히 얘기해두는데 누군가 소개할 때 절대로 남자를 소개한다고 He is my boyfriend, Jack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 처음 얘기할 땐 반드시 this나 좀 멀리 있으면 he, she를 사용해서 소개하면 절대 안 된다 했어.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이라고 중학교 시험 문제 분명히 소개하는 말을 시작하는데 He is my father. She is my mother.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면 그건 틀린 잘못된 표현입니다.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그런 것들이 틀린 거라 했어. 처음에는 This is, That is 같은 걸로 소개해야 됩니다. Meet you, 너 또. Fine. 응? 뭐라고? Nice to meet you. Fine. Nice to meet you. Fine. Fine. Fine 무슨 뜻인데? 이런 뜻 아니야? 갑자기 뭐 안부 물었습니까? 잘 지낸다 그러게? 뭐요? 자, 오늘은 좀 끝냅시다. 뭐라고요?
해보거나 해보세요. 만나서 기쁠 때 하는 말 많잖아. 여러 가지 배웠잖아.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해보세요.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대신 쓸 수 있는 거? 또? 뭐라고요? Glad to meet you. Glad가 무슨 뜻이라면서 단어 할 때 배웠어요. Glad to meet you. 단어 할 때 했을 텐데 분명히. 뭐하고 같은 말이에요? Glad. Pleased. Pleased. 또. 뭐 행복한 거 같은 거 아니에요? 어? 또 뭐하고 같은 말이에요? Happy. 여기에다가 뭐가 여기 뭐가 생겼어요? 뭐라고? I'm happy. I'm happy glad예요. I'm glad to meet you. I'm pleased to meet you. I'm happy to meet you. 전부 같은 말이라고요. 여기 I am이 생겼다고. 기쁘다며. 누가 기뻐? 너? 내가 기뻐? 네가 기뻐? 오케이. Please 대신 뭐라고요? 안녕하세요. 무슨 씨예요? 어떤 뭐가 생겼겠어요? 아이 뭐? 그래서 이거 뭐였더라? I'm okay. Thanks. How is everything? 그래서 how is everything 하고 뭐? How is it going? 하고 또 How are you? 또는 How are you? Doing 전부 같은 말이다. 다음은 16 단어 시험 쳐야죠. 16 단어 시험 쳐 준비됐죠? 응? 자신 없으면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시험 치든.